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변화의 시대는 분명한데 가야 할 방향이 막막한 이때, 부의 대전환 시대 길잡이가 되어주실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투자를 하기 전에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가끔 부자들, CEO들 만나면은 시대에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회사나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런 의사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사결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오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돌아오고 여기서 이제 미시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이 경제 뉴스를 보면서 한숨 쉬시고 있던 분들 오늘 강연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경제는 늘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글로벌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계 경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여자가 쇼핑한 것을 미국 남자가 들어주는 그림이에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렸었습니다. 과거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10명당 몇 명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와, 되게 많이 보유할 것 같은데 한 7명? 굉장히 부자시네요. 네. 일본이 7명, 미국이 8명 정도고요. 네. 우리는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은 1명에서 2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199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그 이후로 자동차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해주고 나가서 인도, 다른 아시아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더라도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세계 GDP에서 나와요. 좀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중국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작년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25%, 중국이 17%였는데요. 뭐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2030년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 보면은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 비중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경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성장이 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거는요. 잠재 GDP라는 게 있어요. 파란 선으로 그래프 그려졌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 GDP는 네, 가계가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냐, 수출이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경제 나쁘니까 수출이 안 되죠. 가계가 소비 줄였습니다. 기업이 투자가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란 선이 세계경제 공급 능력인데 빨간 선이 수요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는 정책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감한 통화정책을 펼쳤어요. 금리를 0%까지 내렸죠. 돈을 엄청 뿌렸어요. 금리가 내리면 소비가 떨어지죠. 혹시 금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요?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금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습니다. 소비를 찾는 데 대한 대가가 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제가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나중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금리가 낮으면은 제가 지금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춰서 소비를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돈 쓰고 중앙은행이 돈 풀고 그러니까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됐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이 되어버렸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가계가 돈 빌려서 아주 가계가 부실이 됐고 또 기업이 돈 빌려 투자하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책을 쓰면서 2020년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코스피 16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전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 가능성 정말 낮다. 뭐 헛소리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연히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가지고 또 경제가 급격하게 네. 나빠졌죠. 네. 또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부실해졌는데 정부가 돈을 더 쓴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더 내리고 돈을 더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죠. IMF가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요. 지금 V자형 회복이지 않습니까? 올해 뭐 내년까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정부, 가계, 기업이 너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그때 부채가 한 단계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부채에 성장했다는 것이죠.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 지금 부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실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이 부실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다고 언론에서 자주 나오죠? 가계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혹시 초등학생이나 되셨나요? 네, 초등학생. 외환위기가 왜 왔었냐면요. 경제를 좋게 보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능력은 늘렸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외환위기가 왔었죠. 근데 외환위기 때 정말 우리가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기업이 재벌그룹이 해체됐어요. 네. 그리고 은행 1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없어지고 은행도 없어졌죠. 근데 외환위기를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정부가 정말 건전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외환위기를 아주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특히 가장 문제는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 그래서 금융정책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도 지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데요. 정부 부채마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근데요.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네. 가게보다 소득 속도가 증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일부 가게들 돈 빌려 소비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올랐죠. 돈 빌려 주식 사고. 특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가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요새 그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네, 나오십니까? 네, 그 정도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네,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가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36%를 원리금 상환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 가계 평균 뭐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36%, 72만 원을 매월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큰일 나겠네요. 더 힘들어지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책당국이 지금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이 세계경제가 쌓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지금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V자형 해볼게요, 네. 올해. 네, 그런데 내년까지도 좋아지느냐.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저 빨간색으로 비관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만 사실 제가 저 경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그동안 더 잘 맞췄거든요. 2001년 9.11 테러 맞췄죠. 2007년 조금 앞서갔지만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네, 경제위기 코로나,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는데 네. 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위기가 온다. 예. 네. 예,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느냐. 예.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저 금리가 하면은 금리에는 경제성장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은 정책당국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각국의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별로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예요. 그런데 저거는 좀 미국 금리를 물가를 그려놨습니다만 1980년대까지 미국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때죠. 물가가 저렇게 오르니까 미 연준 중앙은행이 과감히 금리를 인상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떨어졌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물가가 안정됐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오지 않느냐. 인플레가 오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왜 인플레가 오느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사실 우리 정부도 돈 많이 썼다고 그러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써버렸거든요. 뭐 작년 3월에서 올 3월까지 GDP 대비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 썼는데요. 미국 28%나 써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썼네요. 네, 그렇게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능력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경제가 회복되면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신문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 네. 유가 많이 올랐다. 이게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제가 기업체들 방문해 보면요. 기업 CEO들이 고민 많이 합니다. 상품 주문은 미리서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는데 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익 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에요. 네, 미국이 2001년에 중국을 WTO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정말 많이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해 주거든요. 혹시 올마트에 가보셨어요? 어디요? 미국 올마트. 아니요. 네, 거기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걸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물건을
더 이상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우리의 한국은행도 지난 8월 달에 금리 올렸어요. 아마 미국도 요새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 테이퍼링 뭐 신문에서 보셨어요? 네, 많이 들었죠. 예. 많이 접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용어가. 예.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 미국이 매월 좀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금리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금리 때문에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 견디고 네.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35% 정도가 1년 영업이익 내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금리가 오르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도 못 내고 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전 세계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도 지나치게 낮고요. 집값,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집값, 뭐 주가 많이 오른 데가 미국입니다. 네, 저 그림은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경제학적 용어인데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저 그래프 보시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올 2분기 GDP 대비 시가총액이 332%예요. 와, 진짜 과거 평균 2000년 이후로 평균이 180%. 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180% 2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332%예요. 네.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저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 것은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0%까지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거품이 붕괴된다는 좀 겁니다. 좀 빠지겠죠. 네.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사실 우리 주택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 그 집값이 200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한 67% 전도시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은 97% 올랐어요. 97%요? 네. 우리보다 미국이 더 사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집값,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바로 저금리, 풍부한 돈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푸는 돈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주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제가 부자 된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소비를 늘리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난해져요. 여기에 부의 효과라고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꺼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꺼지는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해보니까 내년 하반기쯤일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죠. 위기를 네, 기회로. 네, 제 주변에 그 부자들 많은데요. 네, 부자들은 그때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자산가이 떨어졌을 때 현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산가이 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못 삽니다. 네, 그런데 큰 부자들 보면 자기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요. 또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주식을 사가지고 부가 한 단계씩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그때까지 좀 현금을 모아놔야겠네요. 현금 좀 많이 모아놓으시고 네. 좀 매달 그 월급 받으시면 네. 네, 그거 좀 소비를 줄이시고요. 네, 그래야겠어요. 현금 많이 넣으면 굉장히 좀 부자 될 기회가 네.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한율전쟁이라는 게 이 한율전쟁이 뭐냐.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소비,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요. 그래도 자기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출을 늘려야 돼요. 수출을 늘려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돈가치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일 전쟁은 누가 먼저 했냐? 미국이 먼저 한 거예요.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3조 달러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금리 0%가 이러고 미국이 이렇게 돈을 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 그다음에 유로 가치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 돈 가치가 오르고 수출이 안 되고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일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2012년 아베노믹스라 해가지고요.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푼 거예요. 잇따라 유럽중앙은행도 돈을 풀리면서 한일전쟁에 가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중앙은행 경쟁적으로 한일전쟁을 하다가요. 경제가 좀 회복되니까 조금 쉬었어요. 근데 작년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다시 나빠지니까 또 미국이 단 석 달 만에 돈 3조 달러 풀어버려요. 지난 6년 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겪으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6년 동안 풀었던 돈을 단 석 달 만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이 풀고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도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저렇게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저렇게 돈 많이 푸는데 언젠가는 인플레 안 오겠어요? 오겠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기의 문제죠. 네,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의 거품 붕괴, 부채 문제를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 달러 가치가 하락해요. 네,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왜 떨어지냐면요. 미국 기축통화 그래요.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일부를 가게한테 주거든요. 가게가 소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의 대순부채가 15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GDP 대비 68%나 돼요. 지금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확대됐다.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정도 되면서 미국이 국가 부도위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대부채도 많거든요. 네, 기축통화를 견디고 있는데요. 저게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네, 저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경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경제도 작년 하반기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뭐 우리도 V자형 회복 보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V자형 우리 경기 회복됐다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대기업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올해 한 4% 성장하고요.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를 내년에 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년에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10% 넘는 성장했다 7% 떨어졌다 지금 1%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뭐 10%, 9%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눠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게 포용자본주의. 이 포용자본주의 반대말이 축축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죠. 빈부의 격차가 소득 불균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살자. 이게 포용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좀 가능한 건가요? 포용자본주의가 말은 참 좋게 들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인가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죠. 저 하려면 이제 법인들한테,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거둬야 되고 부자들한테 세금 증세하고. 많이 거둬야 되고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그리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포용 성장, 그다음에 중국의 공동 부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이 과거에는 그냥 우선 성장을 하자. 백묘 흥묘. 그냥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우선 잡자, 성장하자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 소득 불균이 심화되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게 공동 부유론이고요. 그 세계의 흐름이군요. 그렇죠. 아. 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정책 목표가요.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성장. 중산층 회복시키려면 어때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요.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제목이. 주요 선진국 보면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상위 20% 동안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평균적인 중간가구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 불균형이죠. 네, 그러려면 이제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반대하는 쪽도 많아가지고 쉽게 진행되지는 네. 않고 있죠. 그런데 아마 세계가 네,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혹시 은행에서 돈 빌려 쓰셨어요? 저요? 저는 집 문제로 좀 그래서 금리 조금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직 네. 뭐 체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좀 금리 오른다는 소식이 좀 무서워요. 예.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오르는데 장기적으로는 네. 금리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네.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이 들어있는데요. 앞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 오를 수 없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전에는요. 돈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은행 지점장들은 목에 힘줬다는 겁니다. 뭐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 지점장들 찾아서 돈 좀 빌려 사정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남아도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들한테 가서 우리 은행 돈 좀 빌려 써주세요. 이렇게 고개 숙인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840조 정도 돼요. 와, 엄청난,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 네.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에다 돈이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근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요. 네, 기업은 돈 빌려 쓴 데거든요. 근데 요새 기업들이 돈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기업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은행이 안 삽니다. 채권만 엄청 많이 사죠. 네, 그래서 한 그룹, 금융그룹의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계 은행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자기 자가번호로 유가증권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특히 고객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그래서 은행이 채권 사면요.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내년 하반기 내후년 가면서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에다 1억을 맡겨놨다면 한 달 이자 얼마나 받습니까? 굉장히 조금 주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도 안 됩니다. 정말요? 예, 1억을 그렇습니다. 맡겨도요? 예, 한 달 이자가. 근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 10만 원 벌면 은행에다 1억 맡긴 것과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우리 아나운서님 아마 100세까지 일하시려고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라. 음식 가리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일본이 겪으면서 그 대응 방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성장 저금리가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자, 요새 그 주가 많이 오르니까 미국 주가 많이 투자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제가 처음에 세계 성장 쪽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에서 2009년은 중국 등 아시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다음 10년,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중국, 인도, 베트남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가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저평가됐어요. 지금 네. 고평가형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죠. 우리 명목 GDP가 앞으로 한 3%, 4% 성장할 텐데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4 내지 5% 정도로 낮추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배당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1% 금리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 이런 기업들 보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KT, 포스코, 현대차 임직원들한테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당신네가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세요. 그래서 월급 받으실 때마다 그런 주식들 배당을 받으시면 은행에 맡길 돈이라면 은행 1% 받는 것보다는 배당 투자 4%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평균적으로 한 77%고요. 금융자산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저는 부동산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는 그렇죠. 자산이 저는 일부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 가계 금융자산은 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 제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마다 성격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금융자산의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 금리 0%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니까 0% 금리 받도록 실질 금리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평균 67세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67세 할아버지 할머니다 상속받아가지고 주식 채권 투자 안 하고요. 그냥 은행에다 맡겼다가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52%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23%로 주식 비중이 미국하고 일본 뭐 중간쯤 뭐 일본에 좀 더 가깝죠.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배당 투자 중심으로 한 25%, 뭐 30% 이 정도는 주식 투자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요, 저도 생각이 집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 자산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집을 사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죠. 네.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86년부터 KB 국민은행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주가 지수, 아파트 지수가 한 9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에 비교되는 게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 주가거든요. 네. 100배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은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매일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다고 샀는데 떨어지니까 맞아요. 또 불안해가지고 팔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파란불 보면 또 마음이 콩닥거려서 팔고. 네. 그래서 집처럼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각 업종의 1등주는요.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집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우리 가계 자산 지금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데요. 일정 부분은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그렇네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 내시죠? 네네. 국민연금 해외 주식을 26%, 국내 주식 20% 더 많이 투자하거든요.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잘해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윳돈 있으면은
우리가 해외 주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학개미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만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성장 쪽 소비 축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특히 인도, 베트남 주가가 많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요. 아시아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네.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이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기는 꼭 기회다.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 될 기회가 올 것이다. 모든 자산을 싸게 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돈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예. 저는 돈이 좀 자유? 맞습니다. 네, 숲에 나오는 돈은 바닷물 같아 좀 맛있으면 먹이 탄다. 부자들, 그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돈의 정의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뭐 돈 많은 게 좋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집 넓은 거 사야 그렇죠. 되죠. 뭐 용돈 부모님 드려야 되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서야 되죠. 네, 그런데 돈의 자유라는 게 정말 그게 정확한 돈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네. 하게 만든 게 처음에 말씀드렸으면 돈이다. 네, 그래서 네, 내년에 저는 정말 우리가 돈 벌 부자 될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미리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야 했을 텐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 처음 만나 뵀을 때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많이 떠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속으로 많이 떨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들으면서 이 부의 대전환 시기라고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꼭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요.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네. 미중은 패권 전쟁이라고 네. 오래 갈 거예요. 둘이 전쟁하면서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미국이 뭘 얻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네, 그동안 교역을 했는데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네, 중국이 미국과 가지고 상품 한 달 수출해가지고 5조 5천억 달러를 벌어간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 돈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뭐 상품 생산하고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그 돈 찾아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입니다. 금융이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금융시장 빨리빨리 개방해라.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융광고를 추가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은행, 뭐 증권에서 보험에서 이거는 다 개방해버렸고요. 외환시장, 뭐 금리 자유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미국이 그런 걸 빨리빨리 자유화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금리가 자유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중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돈을 벌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금융회사 JP모간, 뭐 골드만삭스, 심지어는 일본 노무라증권까지 중국 들어가고 있어요. 네, 돈이 왜 그런 돈이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돈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간이 중국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 텐데요. 우리도 그때 네. 중국 가가지고 다시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 금융업으로? 금융업으로. 예. 예, 요새 중국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동안 뭐 10% 성장했다가 7%로 떨어졌다. 앞으로 4 내지 5%로 떨어질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과정에서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거든요.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주식 사가지고 점점 벌어보자. 아, 중국 이런 주식으로? 네. 네, 그런데 중국은 저 공산주의 국가니까 네. 기업 규제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텐데요. 개별 기업보다는 ETF, 펀드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금융업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과연 교수님은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실까? 이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하거든요.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우리나라 가계 평균을 말씀드리고요.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가 43%를 은행에 맡기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에 한 30%, 주식에 23% 정도 맡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보험에 한 30% 맡기고 있습니다만 은행예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주식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를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 관리인데요. 네.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게 떨어지면 네. 손실이 나잖아요. 네.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인버스 ETF라는 거. 인버스 ETF? 네. 인버스 ETF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와, 주가 지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니까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인버스 ETF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 걸로 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면은 저는 뭐 인버스 ETF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또 뭐 오르는 데다가 예. 오르면 이제 또 돈을 버는 거고 예. 또 떨어져도 돈을 버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주식 비중을 우리나라 가계 평균보다도 60%나?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겠구나. 네. 네, 보통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부의 대전환 시대에도 통용이 되나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달러 가치가 좀 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니까요. 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 때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오르지는요.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국 국가 부채도 너무 높고 네. 대부채도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인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이 생기면은 달러도 사고 금도 사고 유로도 사고 위안도 사거든요. 네. 달러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60%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달러 비중을 그렇게 줄이고 있거든요. 네.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닌데요. 위기가 올 때는 그럴 때는 달러 일부 보유하는 게 뭐 좋죠. 네, 그리고 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게 금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오르면 인플레 헤지 수단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저는 뭐 전체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 네.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금 투자에서 꼭 주의해야 할 거는 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저는 시세 차익만 누릴 수 있다. 네. 이런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뭐 금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현물 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현물 사면 부가세 15% 내야 됩니다.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증권시장에 가면 금 ETF라고 있어가지고 한 12,000, 15,000원 정도 한 주 살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샀다 팔아.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자산의 한 10% 정도는 저는 금 투자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의 대전환 시기, 그러니까 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그때가 언젠지 좀 알기 어렵단 말이죠. 예. 혹시 그런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나 신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위기나 거품 붕괴는 꺼지고 나서야 야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네, 그런데 거품 신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명목 GDP에서 너무 높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주식 투자를 이야기를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 미국이 언제 돈을 줄일 것인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런 우려가 나올 때 이게 전조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경제 지표로 보면요, 네.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어요. 장단기 이거는 금리를 금리차.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아, 네. 저는 저희 학생들 때 금리는 꼭 공부해야 한다.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가 좋아지면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아, 장기 금리가요? 네. 네. 네, 금리에는 미래 경제에서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많이 오르면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아, 좋아지겠구나. 네, 근데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지면은 네. 그거는 분명한 위기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2020년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 전 세계 위기가 온다. 그런 점만 했던 거는 2019년 9월 무렵 3분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2년짜리, 3개월짜리보다 낮아졌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물론 시차는 조금 다르지만 네. 반드시 위기가 왔거든요. 아, 그게 위기의 신호군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금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줄어든다는 네.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또 역전될 수도 있다. 예, 아직은 역전 아닌데요. 네. 역전되면 그냥 경기 침체 온다. 아.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경제 위기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교수님 앞으로도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그리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때 와인 초보들의 필독서로 꼽혔던 만화 신의 물방울에선 진정한 명품 와인은 흉년이 든 해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좋은 와인을 만드는 조건인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노력 중에 사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연일 경제 위기를 알리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다른 세대로 이끌어줄 거라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믿어봅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